나훈총 선생님 작품은 삼각학교라고요. 그 기존의 학교와는 굉장히 다른 성격과 형태를 가지고 있는 학교입니다. 그래서 아마 기존의 학교들이 다 박스형의 직사각형의 학교였다면 여기는 삼각형으로 생겨있는 학교입니다. 그래서 기존에 있던 학교와는 굉장히 차별화되어 있는 학교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굉장히 자연채광이 잘 들어오고요. 그 빛과 환기가 잘 되고 그리고 그 중간에 중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애들이 10분 동안 쉬는 동안에 그 중정에 와서 굉장히 그 휴식을 취하면서도 새로운 어떤 학생들에게 행위를 벌어질 수 있는 수업하고 밖에 나와서 복도에 쉬고 그 복도에 연결된 중정에서 자연을 마킹하는 그런 학교입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볼 거는 굉장히 섬세한 학교입니다. 일반 복도와 교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아마 보시게 되면 그 복도와 교실 사이에 있는 이 벽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 신발장이라든지 청소함이라든지 그 다음에 빛이 들어오는 어떤 그 디테일이라든지 그 학생들이 이 교실에서 생활했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행위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연구하고 담겨져 있는 학교입니다. 그리고 또 네임리스는 이런 그 책을 만들어 가지고 이 학교에 대해서 아카이브를 했는 것도 의미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
그 동아고 상가학교를 설계한 네임리스 건축에 나온 중입니다. 이 사진은 이제 그 상가학교가 들어선 공간이 뭐 그 상당히 전통이 있는 학교입니다. 그래서 한 50여 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얘기는 즉 뭐 50년 전에 어떤 마스터 플랜을 갖고 학교가 계획됐다기보다는 그 필요에 의해서 한국의 어떤 도시가 확장되는 뭐 것처럼 학교의 건물들이 니즈에 의해서 한동 한동 만들어지면서 전체가 어떤 규칙은 없지만 그 안에 내재된 어떤 이 그 전체 도시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전체 그 조감의 사진입니다. 그 학교를 설명드리겠습니다. 동아고 상가학교는 이 배움의 공간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한 프로젝트였습니다. 그래서 그 우선 그 사이트의 맥락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. 그 대지가 학교 운동장과 그 다음에 뒷산 그리고 중학교 학습동이 세면의 면에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학교가 만약에 이쪽이 새로 들어설 학교의 자리인데 이렇게 일반적인 그 학교 배치와 같이 일자형으로 학교가 배치게 되게 되면 이 중학교 쪽으로부터 운동장이 너무 이제 닫혀버리는 시야와 동선이 닫혀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 그래서 이 일자형 배치가 아닌 이 땅이 갖고 있는 그 이 뒷산과 면안 그 다음 운동장과 면안 3면의 어떤 관계들을 형성을 해서 오히려 기역자로 꺾어서 그 다음에 이 각도가 갖고 있는 한 60도 정도의 각도로 학습동을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동시에 이제 운동장으로부터의 어떤 열림 그 다음에 그 뒷산으로부터의 어떤 절충된 인면 그 다음에 중학교로부터는 오히려 닫힌 인면을 형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. 그 이유는 이게 상가학교가 고등학교 건물로 그 고등학교 3학년이 사용하는 건물로 사용될 예정이었는데 중학교는 45분 수업에 15분을 휴식하고 고등학교는 50분 수업에 10분을 휴식하는 등 어떤 이 교육 환경 자체가 틀리게 돼서 이 학교 측으로부터 중학교 인면은 최대한 좀 이렇게 닫힌 인면을 형성해서 간섭이 최소화되게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반면에 뒷산으로는 좀 열리고 절충된 인면이고 운동장으로는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열린 인면을 형성하는 그런 관계들을 결과적으로 만들게 됐고 그래서 상가학교는 세 면의 다른 상황을 좀 함축하고 있는 건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학교 운동장, 그 다음에 중학교 건물, 그 다음에 뒷산으로의 어떤 세 면의 다른 관계들을 그 하나의 전경에서 바라보실 수 있고요. 가운데 요거 비어진 공간이 이제 학생들이 휴식과 놀이를 할 수 있는 어떤 비어진 중정 공간입니다. 그래서 중정에서는 하늘로 열린 어떤 하나의 작은 마당이 형성이 되고 동시에 중학교 쪽으로는 이렇게 닫힌 인면이 형성이 돼서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간섭이 없게 형성이 돼 있고 정면은 전체가 그 열린 그 이제 커튼월 유리로 형성이 돼 있는데 정면에서 보시면 이와 같이 전체가 이제 투명한 유리인데 그 스틸 루버가 상당히 깊이감이 50cm 정도 깊이감이 있는 스틸 루버가 이렇게 직사광선을 어느 정도 걸러주고 그 다음에 시야도 어느 정도 차단해주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. 이렇게 뭐 옆에서 살짝 그 옆의 각도에서 바라보면 시선이 차단된 모습이지만 실내 교실 안에서 바라볼 때는 이렇게 투명한 인면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깊이감이 있지만 내부에서는 열린 시야를 가능하게 하는 어떤 그 교실 공간의 모습이고요. 보시는 것처럼 중학교 쪽 앞마당은 중학생들의 놀이공간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. 작은 운동장으로서 사용이 되면서 이쪽에서 이제 소음이 발생되더라도 고등학교 측의 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실동에 어떤 소음이 전달되지 않는 조금 간섭이 없는 닫힌 인면이 형성되어 있고요.